인피니트 퍼스트 인프레션. 와우, 저희가 6월 9일 날 2010년 6월 9일 날 다시 돌아오라고 데뷔를 했었는데요. 아,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 자, 여태동안 활동했던 CD들은 뭐냐면요, 어우 난리 납니다. 지금 어디 들어왔는지. 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와, 진짜 신기하다. 인피니트 다시 돌아와보통 그냥 역사네, 역사. 역사가 살아남으시는 연습실. 저희가 데뷔 쇼 때 그렇게 사실 아이돌 멤버는 아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좋은 앨범으로 찾아뵐 것 같습니다. 되게 신기하다 이거. 이야. 야. 다 나와라, 다 나와라. 4주년 느낌 있게 뭔가 또 행사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요. 느낌 있잖아요. 여보야 씨, 들어오고 싶은 거 아니까 빨리 와요. 아, 들어오고 싶은 거, 이거 팬 여러분들을 위한. 아, 진짜요? 이벤트입니다. 예. 아, 몰랐네요. 아, 여자친구가 보내는 친구라고. 아, 여자친구 맞죠? 여자친구 맞죠? 화연 씨가 열심히 연습하다가 네, 지금 늦어서 왔네요. 네. 땀 범벅이 됐죠. 6월 9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 알죠. 6월 9일이 저희가 데뷔한 날짜 아닙니까? 그렇죠. 네, 처음 음반이 발매된 날인데 그때 쇼케이스를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그때 저희가 첫 무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팬분들이 오셨는데, 그죠? 아, 팬분들과 아직까지 함께하고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한 일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후야입니다. 네, 이곳은 인피니트의 연습실인데요. 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분은 ADDM, 잘 아시죠? ADDM. 저희, 모든 안무를 짜주신 봉인이 형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저희 어떤 안무를 짜주셨죠, 지금까지? 네, 다시 돌아올 때부터. 네. 네, 지금 라스트 로미오까지. 네. 모든 안무를. 아. 다. 오늘까지 있으면 이제 좀 이 친구들 이제 네. 열심히 했던 만큼 보람이 다 보람 있던 게 많이 같아. 보람이 중요하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피니트입니다. 저희 인피니트가 드디어 데뷔한 지 벌써 4주년이 되었습니다. 짝짝짝짝. 우선 저희가 4주년이기까지 응원해준 우리 인스피드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할 테니까 저희 인피니트 많이 응원해주시고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멋지게 노력하고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해요. 아, 지금 저희가 안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좀 덥지만 땀이 많이 흘려서 현재 조금 회의입니다. 팬분들께 양해 부탁드리고요. 4주년이 됐으니까 특별하게 팬 여러분께 해주고 싶은 게 있나요? 네, 팬분들 저희 4주년 됐으니까 앞으로 10주년, 뭐 20주년 평생 마음 변화 없이 저희랑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의견이 나왔어요. 네. 4주년이 됐으니까 네. 다시 돌아올 때 의상을 입고 추다. 다시 돌아와 의상 입고 무대 한번 선 봐. 그래요? 저 너무 이뻐서. 아, 나쁘지 않아요. 그럼 동호 씨가 줄리엣 무대 한 번 더 하는 걸로. 줄리엣은 안 돼요. 줄리엣은 안 되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저희는 이제 벌써 4주년이 됐대요. 축하해줄 사람이 저밖에 없죠. 와, 제가 여기 응원을 해주고 있는데 옷을 벗고 있어서 찍을 수가 없네요. 아무튼 이제 4년이 됐으니까 앞으로 40년 더 같이 행복하게 같이 잘 지내봐요. 알았죠? 선물 하나 드릴게요. 아, 왜 그래. 4주년이래요, 4주년. 4주년. 4주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4주년. 예. 인피니트 친구들 네. 축하합니다. 아, 예. 나랑 친구인가봐요. 앞으로 네, 4주년 뿐만 아니라 10주년, 20주년, 30주년도 인스피리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인피니트 화이팅!
81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우연이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얼굴 다 나오게 해줘. 나도 그래. 이거 나오게 하려고 했지. 여러분 40년 뒤에 봐요. 40주년에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규입니다. 아 저희가 벌써 잘 나오나요? 네 저희가 벌써 데뷔를 한 지 4주년이죠. 2010년 6월 9일날 데뷔해서 현재 2014년 6월 9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저희가 4년 동안 주장의 정규 앨범도 내고 또 월드 투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셀프 카메라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여러분 덕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4년 말고 앞으로 뭐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더 오래오래 여러분들 인스피리 친구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희 인피니트 저희 자신보다 저희를 더 많이 걱정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런 말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은데 사랑합니다 여러분.